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 연장군 문제, 한이 이기는 방법. 한이 어떤 묘수를 써야 될까요?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묘수를 한번 찾아보세요. 마루 이렇게 장군 치는 손은요, 장먼군. 공이 딱 들이받는 순간에 아유 세 개가 다 묶였습니다. 꼼짝마죠? 아, 둘게 없어요. 아, 이래선 안 됩니다. 그래서 마장 치고 싶어도 안 됩니다. 요거 먹는 손은 어떨까요? 먹으면서 아 이것도 안돼 보이죠? 차가 죽으면 장먼군. 아 이거 안 됩니다. 이거 먹고 장? 네, 장군. 졌어요. 이거 먹으면 차로 때리니까 졌죠? 그래서 천상 어떻게 해요? 마가 요 자리에 나오면서 장군 치는 게 첫수가 되겠습니다. 장군, 궁이 궁을 멍군. 올려놔야 돼요. 궁이 여기서 내려가는 수는요. 내려가는 수는 요렇게밖에 못 내려가나요? 요렇게 내려가면 마장 쳐서 예, 뭐 그럼 마차로 여기 공격하면 금방 끝나죠? 올라오는 게 최선입니다. 그럼 여기서 포로 장군을 칩니다. 장군, 그래서 멍군. 요 살을요. 없애버려야 돼요. 요 폭길이 뚫렸죠? 그래서 궁은 가운데로 못 옵니다. 자, 여기가 중요합니다.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기서 마장 치면 마루 막을 것이고 차장을 치면은 장군, 멍군. 예, 그 다음에 맞대리는 게 기분 좋지만 장, 마루 멍군. 막으면요. 그 다음이 없네요. 장, 아, 이거. 아, 이거 안 되겠습니다. 안 되겠죠? 그래서, 자, 여기서가 문제예요. 여기서 이렇게 차장 치는 게 아니라, 이 차로요, 요렇게 장군 치는 수가 묘수가 장, 되겠습니다. 멍군. 안 먹을 수가 없죠? 자, 이래놓고 이제 양마로 이깁니다. 장군. 장군, 궁이 내려가든 멍군. 올라가든 마가 요 자리 가면은 외통이 됩니다. 다시요. 이렇게 장군 장군, 쳐서 궁을 멍군. 올려놓고요. 요 포를 하나 죽입니다. 이 살을 장군, 없애버려야 멍군. 돼요. 아까 껄끄러운 거. 그 다음에 차가 여기 들어가는 수가 묘수가 장군, 되고요. 자, 멍군. 요런 다음에 요마두 개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장군 장군, 쳐서 궁이 멍군. 올라가든 내려가든 올라가든 마가 요 자리 가면은 외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